그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라며 하지 못했던 말을 곱씹으며 후회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지만 슬프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후회를 반복한다. 말실수 하나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성사 직전이었던 거래가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친구나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상황은 대부분이 설득 과정의 연속이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생활 속의 모든 말하기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다. 관계 맺음 속 대화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까? 일상 교제, 대화, 감정 교류, 설득, 연설, 토론, 협상, 구직, 홍보 및 마케팅 등 8가지 실제 상황에서 바라는 바를 이루는 말하기 법칙.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말자라고 다짐만 해서는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말하기는 연습을 통해 단련해야 할 능력이다.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 답답하기만 하던 삶에 당신의 말이 예술이 되는 순간, 말하기가 달라지면 사회생활의 어려움 따위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사랑에 달콤함을 더하는 말은 어떻게 할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내 의견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떤 말로 상대의 신뢰를 얻고 사업의 길을 넓힐까? 이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말하기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단련해야 한다. 뛰어난 입담을 가지려면 말하기의 학습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적용하고 여러 전략과 기술을 사용해야 말하기 수준이 올라간다. 말로 더욱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더 여유를 가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당신의 매력을 드러내게 된다. 말에 강한 호소력을 지닌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우호적인 어감으로 친근감을 주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채용시장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면접에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8가지 실제 상황에서 바라는 바를 이루는 말하기 법칙. 어떻게 말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얻는 말하기 법칙. 리드리드 출판의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였습니다.